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우리 박현상 차장님하고 시황 먼저 좀 알아보고요. 네. 또 오늘 강박증이 있습니다. 아, 오늘이 그날이군요. 아. 정 어디 갔어요? 강박증 하려고 정이 강박솔로 오늘은 강박솔로 오늘 가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날짜 제대로 잡고 왔네요 오늘. 오늘 우리 강원국 작가 좀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아. 네, 우리 이다솔 부장이 제가 누구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우리 이다솔 부장은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저는 아는 것만 말해서. 네, 바이오면 바이오, 화학이면 화학. 얼마 전에는 또 나오셔가지고 코인 또 이거 NFT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예. 네. 정말 우리 천재 같은 우리 후배시라 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강박솔로 해서 네. 우리 강 작가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현상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이달 분 처음 뵈가지고 긴장돼요. 저 방송에서 네. 많이 뵈는 영광입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뭐 정프로님 한강행 갔다고 지금 뭐 난리신데 정프로님 얼른 돌아오십시오. 시황상 정프로님이 한강을 갈 확률은 매우 적고요. 그렇죠. 예. 예, 바이오가 올랐으니까. 네. 아, 예, 드디어 예, 올랐네요. 최근에도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 정프로님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근데 기존에 뭐 빠진 게 좀 있어서. 시장 좀 말씀 네. 좀 드려볼게요. 네. 요즘 최근에 시장을 제 기사상에 그제 제가 확인한 건데 시장을 세 글자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장이라고. 오빠장. 네. 오빠장. 예. 예전에 저 빠지는 예 아. 최근 진 단어는 다이오... 설레는데 맞습니다 현상은 전혀 설레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시장이 좀 오를만 하다가 그 종목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빠진 지가 한 4거래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네. 그리고 오늘도 오빠장이 연출이 되는 것 같기도 했었습니다 솔직히. 네. 그런데 오후에 미국 선물이 조금 플러스가 나면서 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씩 더 들어오면서 네. 시장이 조금씩 끌어올려서 막상 이제 오전 한 1시 정도까지를 오후까지 봤을 때는 시장 또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이제 오후 들어서 한 2시 반 이후부터 종목들이 기존의 좀 주도주 섹터에서 조금씩은 좀 복귀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오늘 거래 대금 역시 10조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8조 2천억 지금 6시 기준 나왔는데 제가 장 끝나고 확인한 게 8조 1000억이었거든요. 그러면은 1000억 정도의 블록으로 10시 돌았다 치더라도 일단 굉장히 거래 대금이 작았던 적었던 하루고 경험적으로 거래 대금이 적을 때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고요. 네. 뭐 그걸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뭐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이 지금 FOMC를 앞두고 오늘 새벽에 결과 발표를 할 텐데 오늘 밤 이제 새벽에 네 새벽 2시 3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연인토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점도표가 어떤 식으로 방향이 되는지 이게 지금 시장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 아니 올해 매매를 할 때 FOMC 하루 전에 기존에 미리 뺐으면은 하루 전에 기대감이 있던 올랐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안 오르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그전에 계속 그전에 미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가 나면 시장이 좀 강력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만큼 연말 분위기 자체가 일단 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경계심리 그리고 좀 눈치를 보는 시장인 것 같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시장을 돌릴 때 삼성전자가 조금 돌리고 하이닉스가 돌리면서 네. 지수를 억지로 좀 올린 듯한 느낌은 좀 들고요. 실질적으로 동시호가 전 들어가긴 하더라도 지수 같은 경우는 0.1포인트, 0.2포인트 정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동시호가 때 조금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플러스로 끝났는데 거래소가 2,989포인트로 끝났는데 1포인트 올랐습니다. 1.4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오른 건 아니고요. 아, 완전히 그냥 보합이네요. 예, 강보합 수준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0.7포인트 올랐습니다. 퍼센트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냥 강보합. 그러니까 네. 솔직히 이거 저희 딱 붙었네요, 그냥. 붙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만 좀 미리 전날 좀 상승을 좀 해 줬으면은 오늘 만약에 밤에 좀 흔들리더라도 그 상승폭 때문에 허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웠던 하루긴 하고요. 네. 그러더라도 오빠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후에 한 2시, 1시 반 그때부터 돌리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일단은 맞은 것보다 나았던 하루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계속 최근에 시장을 바라보면은
이슈성 종목들, 이슈성 테마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하루에서 하루 반을 간 적이 없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 거래두기 테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오를 때 너무 강하게 오르더라고요. 네.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아니고 뭐 시총이 한 2천억, 1,500억 언더있는 종목들이 전날 상한가를 쳐버리기 때문에 네. 다음날 갭상승해서 떠버리면은 그 줄줄줄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에 좀 기존 주도주가 좀 꺾여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가고 이런 좀 매매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또 강한 섹터 같은 경우 좀 밀려버리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진단키트 같은 경우가 지난주 월요일이 가장 고점이었고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아무리 뭐 거리두기 뭐 강화부터 시작을 해서 확진자 수가 오늘 7,800명 나왔다 하던데 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그때가 고점인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매매를 했었어도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인 상황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FMC가 끝나고 네. 뭐 연말로 갈수록 거래대금이 돌아오면은 네.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원래 위치를 찾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괴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발표될 내용에서 뭐 내년 첫 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지금 컨센서스가 한 내년 6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네. 만약에 파월은 발표할 때 3월로 땡길 수 있다라든지 네. 혹은 내년에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데 뭐 되될 수 있다라든지 시장의 컨센보다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조금 좀 주안점인 것 같고 네. 그거 이제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정도는 스터디가 다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는 안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냥 안 들어갑니다. 저 영업하는 그 주위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신규로 좀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도 일단 나는 연말에 할래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도 이렇게 좀 일단 한 바퀌 뒤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있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FOMC 회의가 네. 우리 박 차장님 얘기대로 네. 시장이 그동안 강했으면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산타랠리 막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FOMC 회의에서 약간 또 약간 호키시하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쿨다운 시키려고. 네,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저도 이제 예전에 파생 매매할 때 FOMC 회의 있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네. 이렇게 또 눌림 모양을 갖추는 어김없이 또 이번에도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지금 3거래 연속 빠지다 오늘 뭐 약간 올랐기 때문에 미리 반영을 제가 보기엔 한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이제 시장 종목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 분위기를 조금만 더 지켜보면 근데 요즘 시장 분위기 바뀌는 게 거의 반나절이면 돌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굉장히 빠르게 돌리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반나절 확인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오늘 시장의 특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좀 지었거든요. 네. 안 오른 제약 바이오 찾기. 게임. 안 오른 제약 바이오 찾기 네. 게임.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에 치료제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거나 네. 그러면 이제 신약 개발 업체는 죽었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업체도 같이 오르고 오늘은 일동제약과 치료제 관련도 같이 오르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주식을 해왔을 때 패턴 자체가 전혀 안 맞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이제 기관 얘기라든지 레포트를 좀 보면은 일단 지금 코로나 그러니까 저희 오랫동안에 가장 안 오른 섹터가 바이오 섹터고 네. 뭐 밸류에이션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데 내년 초반에 확회가 있기 때문에 네. 맨날 얘기하잖아요. JP모건 SK 컨퍼런스 있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의 지금 거래대금 부재한 이런 모멘텀 공백기 안에서는 그런 섹터를 찾아야 된다라고 저희가 한 1, 2주 전부터 얘기를 하고 뭐 레포트화된 것도 얘기를 드렸는데 네. 실질적으로 붙어서 움직인 것 같은 경우는 한 4거래일, 3거래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봤을 때 막상 저희가 뭐 제약바이오 할 때 차트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너무 급등해 있는 것 같은 네. 경우는 손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제 그 매드팩토라는 종목 같은 게 굉장히 크게 올랐고 상한가 쳤다가 20% 정도 끝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될 것이냐. 아침에 오히려 그런 내용들이 회전해서 움직이더라고요. 네. 매드팩토 다음에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뭐 연관성은 별로 없는데 그 이런 식의 이제 시장 찾는 시장의 네. 종목을 찾는 흐름들이 계속 되고 있는 중이고 매드팩토면 뭐 뇌질환 관련 벡터서티비라 그래서 암 치료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삼상까지 거의 근접했다는 어제 뉴스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찾고 있는 중인데 막상 이제 저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알테오젠, 그렇죠. 뭐 제넥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런 같은 경우는 이미 돌리다가 주요 2평에서 좀 막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막상 이렇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 이제 시장이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으로 쏠린다고 종목을 찾고 있는데 막상 믿음직한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갇혀가지고 여기서 하락 추세를 돌파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든지 네.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오늘 시장이 찾은 거는 일동제약이었네요. 일동제약은 계속 찾고 있었죠. 네. 지금. 예. 그러면 이런 바이오가 언제까지 갈 건가 그게 중요한 건데 뭐 바이오는 항상 1월 달에 뭐 있고 네, 네. 아스코가 네. 뭐 4월인가 좀 많이 언제 뭐 있고 한데 네. 뭐 어떤 모멘텀이 있어요? 모멘텀 같은 경우는 그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신약 그 이제 주제를 발표한다 이거죠. 네네. 근데 아, 그게 1월 달인가요? 1월 달에 그 업체들이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리스팅된 건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 그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며칠 움직이다가 거기서 이제 좀 막히더라고요. 오늘부터 그쵸. 조금씩은. 네.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올지는 조금 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증권사에서 그런 스몰캡 보고서들이 나오게 되면 그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역시 솔직히 이제 밸류에이션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좀 일종의 내가 필터링한 뭔가를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증권사의 보고서가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랐다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특징 같은 경우는 LG이노텍이 9% 올랐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노텍 같은 경우 오늘 뭐 KB증권에서 좀 보고서가 나오긴 나왔어요. 네. 자율주행차의 핵심 수혜다. 핵심 수요다. 네. 아.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라든지 네. 모터 센서라 라이다 이런 거 다 만들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자율주행 시대가 가게 된다면은 이노텍의 최대 수혜인데 막상 이런 종목들이 큰 종목들이 강하게 종가까지 쭉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으면 잘 안 올라가지 네. 않습니다. 근데 보고서 내용 보니까 내년 포 기준 한 7.9배 정도 나온다라는 맞아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도 저기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다 말씀 네. 드리긴 네. 했는데 이런 일환으로 막상 이제 최근에 삼성의 스마트폰 출하량 상향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갔다가 치기에는 오늘 카메라 모듈 상승이 좀 더 가파르긴 하거든요. 아마도 자율주행 쪽으로 멀티플을 좀 더 주는 듯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 거고 네. 뭐 MCNEX 같은 그런 업체들이 5% 이상 급등을 하면서 네. 올해 한 상반기 정도 올해 최고가 정도는 아니지만은 꽤 강하게 올해 4월 이후에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슈 플레이가 되는데 오늘 이슈의 가장 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춘다 다시 멈춘다 그죠? 예, 그래서 아, 좀 안타깝긴 했는데요. 뭐, 그래서 17일 날부터 이제 긴급 간다 그러니까 총리가 긴급 담화 발표 예정이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우리가 기존 알고 있었었던 뭐 재택근무라든지 그 원격 의료라든지 네. 간편식 업체 오늘 좀 특이한 것 같은 경우는 그 새벽 배송 업체로 알고 있는 지오소프트 네. 그러니까 10% 이상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회사 오아시스가 맞습니다. 이제 예, 새벽 배송을 하죠. 예. 아 그래요? 네. 네. 오아시스 마켓 상장 이슈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실적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제 제가 작년에 코로나 한참 회자됐을 기억으로 뭐 택배 업체 이런 건 충분히 다 기억을 네. 하는데 이런 업체들 강하게 오르긴 올랐었거든요. 지오소프트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맘스터치 네. 맘스터치 10% 이상 좀 올라서 끝났습니다. 맘스터치는 어떤 이슈로 올랐습니까?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지금 간편식 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있긴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뭐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 좀 움직이다가 이쪽으로 시장이 좀 쏠린 것 같고요. 이 두 종목의 특징이 오늘 기관이 안 들어오다가 좀 들어온 상황이라서 아, 이 기관들도 이런 이슈성 플레이에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네. 이제 배달이 늘어날 거라는 맞습니다. 쪽에 베팅을 예, 예. 하는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느낌 들고 있고요. 아직 뭐 보고서가 되진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이게 시장이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라든지 뭔가 네. 이제 PSR이 어떤 수준이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추후에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시장이 조금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정신이 좀 없습니다. 예, 정신이 없고 그 뭐 오늘 부장님, 사실 말씀 주신 예. 것만 들어봐도 네. 그러니까 숨은 제약 바이오 찾기 네. 하나 이뤄졌고 네. 카메라가 이제 이노텍 중심으로 올랐고 아, 그랬네. 또 맘스터치 같은 이 다시 이제 배달 네. 음식에 대한 파산이 뭔가 이렇게 이 뭔가 시장을 뚜렷하게 주도했던 색깔들은 이제 안 보였다는 네, 네. 말씀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나마 오후에 이제
그 코스닥이 조금 플러스 났을 때 제약바이오 네. 일부 플러스가 난 건 당연할 텐데 그래도 이제 펄어비스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있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네. 같은 게 2% 정도 올르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2차전지 쪽이 살아났다는 느낌보다는 네.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 다 빠졌거든요. 그렇죠. 소재 쪽. 그러니까는 일단 시장이 조금 더 온기를 뻘치려면 이쪽 시가총액 상위 섹터에 좀 더 도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단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최근에 소부장은 좀 밀려 있는데 하이닉스만 조금 더 위로 좀 쳐주면은 그쪽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라든지 이런 네. 식의 요 하루 이틀 정도의 이 시장이 좀 바뀌는 모습만 확인한다면은 다시 연말에 뭐 저희 다음 주 크리스마스 때는 좀 기분 좋게 좀 방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분기전장상에서 있는 상황이고 저희 이제 매매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연속성이 너무 없으니까는 맞습니다. 네, 예, 공감합니다. 예, 하루짜리로 끝나는 경우가 네. 대부분입니다. 네. 싼 종목도 그렇고 오빠가 계속 오는데 네. 계속 다른 오빠가 오니까 보통은 비슷한 오빠가 한 2, 3일은 더 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진짜 그 차장님 지적 주신 대로 뭔가 이 주도 테마라고 불리우는 연속성이 좀 확실히 떨어지는 네. 느낌을 받고 네. 또 이게 보통 저희가 순환 매장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일주일 단위 정도로 뭔가 섹터가 돌아가야 좀 그나마 순환매인데 네. 진짜 오전 오후가 다르니까 맞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차장님은 실제 이제 현장에서 고객들이랑 호흡하시면서 이제 네. 주식을 하시니까 네. 이럴 때 이제 좀 그 좀 뭐랄까 대응하시기가 좀 어떠세요? 아니면 또 고객들이 좀 뭔가 조급해하는 분들도 생기실 텐데 그게 어떤 조언을 예,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오늘도. 네. 한 분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 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거의 보합이더라고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나름 쌀 때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일부 포트를 비우시고. 그러더라 내년에 꽃이 필 중소형주를 같이 공부하자라는 부분 말씀을 네. 좀 드렸고 현금을 일단 확보해놓고 그렇죠. 내년 공부를 같이 하자. 네. 왜냐하면은 막상 그런 섹터들 종목들이 좀 작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기관들이 수익률 게임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네. 특히 연구기금에 들어오는 종목들 보면은 꽤 제 나름대로 섹시한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원티드랩이라든가 예. 그리고 기토 바지약바이오 쪽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사야 되는데 네. 사기에는 이미 좀 최근에 올라 있어서 눌리는 걸 기대해야 되는데 눌릴 때 현금이 없으면 못 사거든요. 이미 주식이 꽉 차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럴 때는 현금을 좀 만들고 근데 현금이 이제 100% 있으시는데 아니 현금이 아니고 아예 없으시고 주식만 있는데 최근에 주도주한테 물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게 좀 쉬자 얘기합니다. 다시 올라올 때까지 이걸 지금 이걸 잘라가지고 이미 위에서 한 뭐 저기 위메이드 기준 한 20% 깨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위에서 깨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뭔가를 다른 거를 트라이 하려다 보면 또 물리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금 올라올 때까지 좀 숨 고르게 하고 있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예. 일단은 그 차장님께서 고객들에게 주시는 팁은 내년 장을 준비하면서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네. 상태에서 장을 일단 준비하자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 있다는. 근데 이제 우리 개인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하시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내년 장 준비하자예요. 지금 아, 그래요? 나는 지금 힘든데 이렇게 방송에서라든지 내년 이렇게 공부하자 그러면 일단 네.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당장 지금 당장 내놔라. 당장 지금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지금 네. 없다. 지금 없고 근데 진짜로 다급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정말로. 맞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NFT 갔다가 여기서 이제 물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엇박자를 타셨다라든지 이런 거라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로 시간이 답이거든요. 그렇죠. 예, 답이라서 조금만 안정화되고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확률이 높은 장. 이때 그때 배팅을 좀 크게 들어가면은 좀 수익 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호흡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고 같이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우리 박현성 차장님은 네. 제가 댓글을 계속 보잖아요. 네, 네. 시황은 박현성 차장이 최고다. 네, 이런 댓글이 꽤 많아요. 특히나 우리 박현성 차장이 안 나왔을 때.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요즘 뭐 팬들이 네. 엄청 많으신데요. 제가 들으면서도 야 참 잘하신다 이런 얘기도 생각이 드는데 박 차장님이랑 상담하는 고객분들은 진짜 복 받으신 것 같습니다. 복 받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우리 이다솔 부장이 붙으니까 네. 오늘 너무 좋네요. 네. 댓글창에 지금 네. 반박이 있는데 오빠장 아니고 아빠장이라고 아 계속 빠져 아빠장. 아, 이런 장인 게 지루하니까 이게 투자자들
댓글 센스만 더 늘어나시는 것 같은데. 근데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은 시장 굉장히 좀 괜찮아질 것 같은 개인적으로 네. 느낌이 드는데 그거가 좀 며칠이 좀 고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솔직히 많이 빠진 대형주들 있잖아요. 네네. 제가 보면 네. 야 사서 정말 막 집 팔아서 사고 싶고 이 저렇게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시장이 또 나쁘지 네. 않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빠 종목 아빠. 가지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네. 또 오빠 종목 자꾸 오빠가 바뀐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오늘 박현상 차장님 시황 마감 정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